나들이 가기 가장 좋은 때, 농촌엔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마을 전체가 모내기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농사를 짓지 않는 모녀도 바쁘긴 마찬가지. 여기서부터는 다르요. 바람이 통하는 곳에 파단을 걸어 말릴 생각인데요. 높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머, 거리 높이가 올랐어. 거리 올랐어, 나무 위로. 나무 위로 올랐어. 자빠지면 큰일 나. 조심해. 조심해. 나는 키가 잘라서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어머니는 키가 큰 게 허지. 나는 허리가 아파 키가 잘라서 못해요. 그게 내가 다 해,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어머니가 다 해, 백같아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모녀 사이가 된 것이 벌써 74년이나 됐습니다. 판순 할머니가 19이 되던 해, 할머니는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5살 어린 딸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이놈들이 어찌 어머니 어머니 했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우리 동생들도 어머니 어머니하고 나도 그러고 그리고 살았어. 좋아서.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 아버지 혼자 살다가 어머니를 보신 게 좋지. 그 새엄마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아,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저런 마음도 없고 오신 게 좋아서 어머니 어머니하고 살았어요. 보기 싫고 아, 안 좋고 헌 것이 없고 그냥 마음이 들어 그냥 이렇게 함께 살 딸인가 같다 하고 살았지. 운명이라 할 수밖에 없는 인연.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할머니들은 7년 전부터 함께 살며 어린 시절 그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되겠어. 우리 어머니고 같이 한번 놀아보게 심심한 게. 대체 이 돌멩이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안 돼. 너무 힘들어. 어머니 손이 큰 게 될란가 몰라. 안 돼. 나도 더 못하니. 나가고도 낫구만 어머니보다 젊은 게. 아이고 그건 니나 내나 피승 똑같아. 피승패생이 피자파쟁이요. 어머 이제 내기 없이 다니 나가 이기면 어머니 때리고 어머니가 이기면 나 때리고 그래. 꿀밤을 건 한판 승부. 재미로 시작한 놀이가 사뭇 진지해집니다. 표정부터 심상치 않은 판순 할머니. 이제야 손이 풀렸는지 어린 시절 솜씨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아파. 그것도 아파? 아파! 시원하구만. 나도 시원해. 좋지. 재미가. 재미도 있고. 좋은 일이 어디가 있을까? 에이, 안 됐어. 아, 지금은 말 것도 없이 좋아요. 그때 산 세상을 생각하면. 어찌 그렇게 살았는가 싶어요. 지금은 아주 그때 잠은 그걸 생각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다 싶어서 말 것도 없이 좋아. 저만 저도 어머니가 나 보아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가. 사이좋게 먹을 것만 잘 먹고 산 게 일도 하나도 없어. 그래요. 집 뒤편에 자리한 모녀의 텃밭. 절로 도단한 봄나물들로 풍성합니다. 뭐 입사 부침개 부침 굴라고 그래요. 뭐 입사 이놈만이 부치게 부치면 굴라고 모읍사. 봄이 제철인 머위는 주로 장아찌나 무침 요리에 쓰이지만 부침개로 먹어도 별미입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데다 특유의 쌉싸래한 맛이 입맛을 돋워줘 봄철에 꼭 맞는 재료인데요. 모녀에겐 더없이 좋은 새참입니다. 맛있어 뭐? 응? 맛있어. 모녀가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 인심 좋은 이웃들은 수확만 했다 하면 할머니네로 배달 아닌 배달을 해옵니다. 궁금한 게 깨끗이 좀 싸맞았어. 대박. 저거 하나 잡수고 가, 이리 와. 이리 와. 안 거. 안 거. 싱겁어.
없다네.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이렇게 신나게 해갖고. 아니 그냥 드셔야 괜찮아. 아이고 안 돼. 찍지 마. 간은 맞네. 간은 맞아. 잠깐 가요. 애쓰세요. 하나 더 잡수고 가. 아니 아니. 하나 더 잡수고 가. 나쁜 사람이니.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담장을 넘었는지 오늘따라 할머니들을 찾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누구 왔다 가셨어? 여기 댕긴 사람. 경리님에도 고구마 갖고 오고. 아, 무엇도 쎘네 또 오늘? 무엇도 쎘어요.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 아니, 지나가시다가 왜 앉으셨대요? 네. 아이고. 부친게 할머니가 하시니까요. 먹으려고요. 아니, 먹으세요? 네. 누가 두 가지? 놀러 와요, 그냥. 할머니만 계신 게. 놀러 자주 와요. 문을 안 잠그고 산 게 그래요. 아, 그냥 지나다녀요? 예, 지나다니고. 지나다니다 이제 오면은, 아줌마, 이따 술 한 잔 잡수고 가세요. 그러면 한 잔 먹고, 없으면 안 주고, 있으면 주고. 그래. 모내기 하는데, 부친 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작은 것도 나누고 싶은 것이 시골 인심. 모내기로 고생하는 이웃들을 위해 모녀가 나섰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기계 덕에 모내기도 많이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모내기는 마을 사람 모두의 일. 어서오세요. 오늘 새거리도 몰아서 새거리. 이게 뭐예요? 깻잎도 있고 모잎도 있고. 좋다, 뭔 집 진다 좋아. 진짜 맛있어. 뭐 일래요? 네, 범정이 아빠. 뭐, 여 엄마 지신 게 좋고. 예. 할매들 부자 오게 만나구만. 맛있게 잘 잡쌌던 게 좋아요. 네. 요리 잡순 게 좋지. 하나, 둘이 잡순 자는 요리 잡순 게 더 좋아. 요리 묵으면 더 좋아, 요리 잡순 게. 우리 집 하면 놀이 늘어지고 놀이죠. 일은 바빠도 마음만은 푸근한 하루입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 보입니다. 아이고. 허리가 많이 아픈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했대. 허리가 많이 아프요. 여자는 누도 한 가지고 여자는 누도 한 가지고 그래. 이렇게 우게요, 우게. 이렇게 생기신 게. 이거 아파? 예, 네, 그거요. 뺄다고만 걸려서 이거 아프고 생기만.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그 우게, 우게. 우게! 예, 우고 예, 예. 여기가 그거요, 아파? 그거요, 그거 아파. 그거 아파. 그 밑, 조개 밑이, 골치, 그거 아파, 그거. 다음 데는 괜찮이. 꼭 그거 아파. 버스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친 순덕 할머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식은 부모의 걱정거리입니다. 오전 6시, 아직은 잠을 떨쳐내기 힘든 시간. 모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불을 피우는 것이 판순 할머니의 첫 일과인데요. 가스비도 아끼고 강아지 밥도 끓이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살다 보니 하는 일도 제각각. 아침부터 모녀는 일사불란합니다. 한편 순덕 할머니는 식사 재료 준비에 한창인데요. 쌈짓돈 꺼내듯 텃밭을 살핍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말리색이요. 요거 쫑쫑 썰어서 조금 넣었는데 조금 지진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집안일을 나눠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 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게는 백 요렇게 젊어서는 다 해잡았지만 나이가 많은 게 심란스러운 게 이런 걸 못 오고 백가티에서 개밥 주고 씻으려고. 나는 아니고 젊은 게 요리해서 할머니 어머니 밥 해서 차려드리고 반찬 장만해서 밥 차려드리고 그러죠. 조기찌개가 아침 식사로 준비됩니다. 마늘이 풀러 알싸한 맛을 살리고 비린내는 잡아주는데요. 어머, 어서 오세요. 밥 다 식어요. 밥을 잡수야지.
시간이 7시가 됐구나. 밤 9시가 됐구나. 맞나요? 응. 맛있구만. 맛있다. 이제 많이 잡사. 오래도만 만난 게. 매일 마주하는 이 밥상 안에 모녀의 건강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생선을 잘 먹어. 자, 질이요. 생선이. 다른 고기보다 다른 뭐 고기보다 표고 같은 거, 갈치 같은 거, 명태 같은 거 그런 건 잘 먹어요. 식사를 마친 모녀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도 없이 길을 나서는 모녀. 계속되는 오르막에 지치긴 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모녀는 그저 걷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납골당. 딸 순덕 할머니의 남편이 모셔진 곳입니다. 내가 허리 아픈데 밑보이나 쉬고 이렇게 갖고 왔어. 기장 올라다가 서운해서 갖고 왔은 게 잡수고. 할머니는 남편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17살에 시집 와갖고 23살에 혼자 됐어.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아들은 시안에 돌아갔는데 2월달에 지갑이가 죽었어. 홀로 된 할머니에게 세상은 참 모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준 것은 역시 엄마 판순 할머니였습니다. 아이 마음이 안 좋지. 사우가 일찍 죽고 없은 게 딸이 호텔 데리고 산 게. 나도 남편 보기 없고 딸도 남편 보기 없고 그렇게 산 게라 안 좋지. 엄마 가. 피와 지난 70여 년의 세월이 그러했듯 모녀는 다시 함께 걷습니다.